여러분 안녕하세요. 위비의 고영입니다. 헤이. 진짜 이번에 핑크페이스타 프렌즈들이 저한테 궁금한 점이 많이 남겨주셔서 한 분 한 분 모두 다 답변하고 싶은데 네, 이번에 좀 아쉽지만 딱 세 개의 문제를 뽑아서 답변을 해볼게요. 띵. 핑크페스타. 아, 이번에 로고 바꾸나요? 로고 바꾼 것 같아요. 그쵸? 귀여워요. 자, 먼저 JONJAL 下划线 JOA 씨? 안녕하세요. 문제는 쿤이 생각하기에 쿤에게 없이선 안 되는 화장품이 있나요?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이거 마음에 원래 안 되는데 말할게요. 쉐딩. 저는 쉐딩 엄청 많이 저한테 엄청 중요한 화장품이에요. 왜냐면 항상 저 옛날에도 많이 얘기했지만 저는 좀 체지 뭔가 좀 잘 부어는 편이에요. 특히 얼굴. 네, 그래서 네, 쉐딩 항상 메이크업 선생님한테 많이 달라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없어선 안 되는 화장품은 쉐딩. 네. 자, 두 번째. WISDOM 6 샤화신 6 샤화신 씨, 안녕하세요. 오케이. 쿤이랑 제일 잘 어울린다고 생각한 메이크업 컨셉트가 있었다면 뭐예요? 메이크업 컨셉트가 있었다면 뭐예요? 아, 근데 저는 생각하면은 저는 약간 진짜 생얼 메이크업 뭔지 알죠? 저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진짜 메이크업 했는데 안 나는 것처럼 그런 메이크업 저한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네, 저는 찐남 메이크업은 많이 하지만 그래도 다들 아마 저 평소에 좀 뭐 청춘한 모습 더 좋아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네 좋아해요. 저는 약간 생얼처럼 그리고 다양한 머리 색깔을 소화해낸 쿤이 스스로 만족했던 머리색이 있었다면 뭐예요? 이거 솔직히는 저의 이번에 앨범 Awaken the World 안에 타이틀곡 템베탄 있잖아요. 뮤비에 파란색 머리 이거 이번에 진짜 반응이 엄청 다들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게 파란색 제일 좋아했어요. 솔직히 파란색 머리도 저 회사한테 얘기하고 아 저 약간 파란색 머리 하고 싶다 이런 네 얘기 들어주고 아 회사 저 의견은 또 들어주고 그래서 그 파란 머리 했어요. 반응이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파란 머리다. 그리고 혹시 시도해보고 싶은 색깔 아 색상도 있나요? 시도해보고 세상? 아 맞다 옛날에야 그 엑소형 그 세원형 그 약간 레인보 머리 하잖아요. 뭔지 알죠? 그 레인보 머리 여기 한 줄 다 레인보 머리 약간 네 그런 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케이 다음 문제 LAVENDEE 샤화신 S2 아 S2 쿤 안녕. 몸매 관리를 위해 매일 아침 8km씩 달린다고 하던데 쿤이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 혹은 자기 전에 꼭 하는 쿤만의 관리 루틴이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 요새는 체질 많이 바꿨어요. 옛날에 그냥 조금만 먹어도 많이 살 쪘는데 요새는 그렇게 많이 안 줘요. 그래서
네, 건강하게 먹고 어 한가에서 달 있는 거는 뭐 요새 뭐 다들 다 알지만 네 요새 많이 안 가요. 네,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 핸드폰 보다가 화장실 가서 세수하고 아 맞다 이거 제일 중요해요. 기분 그 수분 기분 수분 제일 중요해요. 왜냐면 피부 수분 없으면 기름도 생기고 뭐 여드름도 생기고 건조했고 꼭지도 생기고 그래서 모든 관리 수분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그 로션 많이 엄청 많이 바르요. 네 그리고 크림 로션 크림도 바르요. 아 혹은 자기 전에 꼭 아 혹은 그러면 이거 안 대답해도 돼요? 아니 자기 전에 꼭 하는 쿨만의 관리 루틴. 저는 약간 개인 습관 하나 있어요. 그 바디 로션 저는 엄청 많이 바르요. 왜냐면 저는 옛날에도 얘기하지만 저는 향수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향이 좋은 거 저 많이 써요. 샴푸 그리고 바디 워시 그리고 바디 로션 이런 거 다 향이 좋은 거 사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자기 보통 뭐 샤워하고 나서 자기 전에 바디 로션 다 확 바르고 나서 피부 다 조절할게. 그래서 피부 하얘요. 장난이고 네 바디 로션도 바르고 그리고 요새 저 머리 관리 엄청 네 자기 전에 다 마스크팩 머리 그런 거 마스크팩 있잖아요. 그런 것도 많이 해요. 왜냐면 머리 많이 상하니까 그것도 많이 해요. 네 이상 오늘 질문입니다. 자 궁금한 점이 다들 다 보셨어요. 나중에도 핑크페이스타 통해서 많이 이런 질문 많이 대답할게요. 네 그래서 프렌즈들 잊지 말고 우리 핑크페이스타 본방사수 해주세요. 안녕.